자본주의를 주제로 한번 랩을 우리가 써보려고 해요. 아니 이렇게 특성에서 랩을 가사를 써나갈 줄 꿈에도 몰랐네. 꿈에도. 엄마 이건 봐야 해. 랩을 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저는 누군가를 만나게 됐어요. YDG 형님을 만나게 됐는데 이제 쇼미 프로그램에 한번 나가볼래 해가지고 좀 가볍게 생각했었거든요. 힙합이란 장르를 그냥 오케이, 나는 힙합이란 걸 이용해가지고 북한 사회를 알리고 싶다. 이게 아니더라고. 이 배우면 배울수록 이게 힙합의 깊이 너무 깊고 그리고 많은 언더그라운드에 있는 친구들한테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고 해서 그때부터 좀 진지하게 생각해가지고 랩이라는 거는 제가 형이 나가는 걸 봤고요. 와, 우리 형이 가사가 막 두렵지 않아 공격 처형 막 이랬거든요. 많이 들을 거예요 사실은. 예. 예, 그래서 기다렸어. 진짜 그때 좀 와, 내가 아는 춘혜생이 맞나 이런 생각도 했고 처음으로 힙합 이런 걸 알게 됐고 쇼미더머니도 나가고 물론 목걸이는 높아졌어요. 초창원에 까였죠. 자본주의에서 랩 쉽지 않더라고요. 예. 떨어지긴 했지만 그거를 한번 그냥 두 소절 정도 부를게요. 네. 뭐 어찌 보면 저의 정체성? 뭐 그런 거니까. 남조선 내가 지금 밟고 있는 땅, 북조선 굶주림에 시달렸던 땅. 야, 다 할까요? 땅땅땅 땅땅땅. 조금만 더 길게 해주세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평화. 오. 끊임없이 지속적인 북한의 도발. 헐. 입으로는 쉽게 말해 한반도 평화. 예. 행동으로 보여주지 대포동 미사일. 볼 때마다 놀래 생군님 뱃살. 야. 요. 랄랄랄랄라 빰빰. 오, 중독성 있는데요? 네네. 아직도 이래.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일행은 위로운 수상한 사람들의 고향. 에이. 거기서 영감 받으셨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역시 애국심이군요. 제가 네. 사실 랩에 리을자도 모르긴 해요. 근데 두 래퍼를 만나니까 네. 이 기회에 네. 저의 랩을 평가받고 가르침을 받고 싶더라고요. 아주 그럴 그릇은 그런 그래도 저희가 솔직히 저희도 배는 입장이지만 네. 그래도 저보다는 네 저는 아예 리을도 모른다니까요. 그래도 미 야 요 더블 J 조조이 항상 나는 나를 되돌아봤지. 오늘보다 내일 더 기대되는 사람 되고파 여기까지 달려왔지. 그중 찾은 나의 적성 CREATOR 크리에이터. 기획하고 실행하고 피드백하는 게 재밌어. 프렌드십 포토샵 말고 PDS. 내 장점은 에너지. 하루의 담 넘어 또 에너지. 바로 자유의지로 달릴 거야 오늘도.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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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릴 거야 오늘도.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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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움이 내 배지. 그래서 쪼쪼해 그래서 외쳐 조조해. 우와! 이게 힙합이지. 이게 힙합이지. 야 배워야겠는데? 아, 내가 이 무릎 자세, 꿇어라 빨리 무릎 꿇어라. 자세 이러면 안 되겠네. 와. 와~ 아, 괜찮으세요? 어 예. 어 프로인데요 거의. 괜찮아요? 저희 예, 여성 래퍼가 없는데 한번. 예. 저가 딱 들었을 때 느낌은. 오 탄탄한데? 저는 좀 발음이 좀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네. 딕션이. 근데 일단 딕션이 좋고. 네. 느낌이 좋았어요. 느낌이 좋았어요. 잘 들리고 네. 뭔가 이렇게 감정을 잘 실네. 감정을. 네. 어떤 감정. 감정이 느껴졌나요? 어떤 감정? 어떤 감정이었니? 저 노래에서는. 어떤 감정이었어요?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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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분노? 분노요? 야. 뭔가 아니 그런 나쁜 분노가 아니라 네. 이런 막 열정의 분노 이렇게. 열정의 분노. 네, 열분, 열분. 아 저는 되게 너무 탄탄한데요. 뭐 플로우도 그렇고 뭐 박자도 다 맞고. 네. 좀만 더 다듬으면 네. 뭐 거의 그냥 앨범 내도 될 것 같은데요. 어. 예. 예. Yeah. 다 안 해. 쪼쪼쪼. 쪼쪼쪼. 내가 쪼쪼. 왜 근데 맨날 뭘 그렇게 맨날 쫓나요? 죄송합니다. 마감을? 아니, 내가 피를 못 쳤어. 드래곤! 요즘 잔앞개, 돈미세 들어보셨나요? 자본주의에 나온 괴물. 오, 아셨어요? 돈미세는 뭔가요? 돈에 미친 새? 맞아요? 네. 돈미세? 네, 돈에 미친?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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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겁니다. 애기. 예. 예. 네. 머니머니가 되게 핫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네. 짜잔! 자본주의. 야. 야. 자본주의를 주제로 한번 랩을 우리가 써보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즉석에서 랩을 가사를 써나갈 줄 꿈에도 몰랐네. 꿈에도. 와우.
진짜 금방 쓰셨어요. 한 5분? 저는 쪼랩이라서 미리 사실 써왔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도 얘기해 주시지. 써올 수 좀 재미없잖아요. 그런가? 글티 글티. 이게 리얼이야. 리얼이지. 드랍 더 비트. 야. 드랍 더 비트. 야. 자본의 뼈를 묻은 나의 스토리요. 돈이 좋아 되지도 좋지만 머니머니 해도 머니 좋아. 아무것도 안 하지만 돈 많으면 짱 좋겠어. 건물주 사장님 되면 짱 좋겠어. 줄 쓰면 돈을 날 쓰면 명예 잔스레 월클랄레 병수형 빵빵 내 계좌 빵빵 다이아 빵빵 명품 빵빵 찬양해 자본치료 영혼 팔아도 자본치료 찬양해 자본치료 영혼 팔아도 자본치료. 와우 트랩! 이게 트랩이에요. 이게 트랩. 오! 오! 어디서 좀 놀았니? 자, 사표 내고 이제 랩을 합시다. 야, 사표 내고 랩을 해요, 이제. 아, 예. 아, 예. MBC 속을 몸이 아닌데? 와! 와! 이런 찬양을. 와! 진짜로. 머리도 진짜 스웩이 넘치잖아요. 머리요? 네. 스웩. 스웩. I'm swag. 스웩. 잘 들어보라오. 이게 인민 랩이요. 번대를 보여주겠어. 혁명적으로다가 주체 사상을 꺼지라오. 여긴 자본주의야. 의심하지 말라오. 이게 바로 자유야. 와, 괜찮은데요? 오, 오, 괜찮았어요? 왜? 확실히 아유. 어떤 느낌이에요? 한국에서 자본을 느껴보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어렵네요. 어렵네요. 돈 좀 벌면 그때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오케이. 네, 지금 막 돈 맛을 못 봐가지고. 예. Yeah. 어쩌다 차려주어진 원치 않던 삶 누군가를 원망할 수 없어 삼켰어 난 자본주의라는 때가 묻은 현재 에? 어쩌면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재. 예. Yeah. 뭔가 짬이 달라. 딥하네요. 너무 딥하죠? 네. 이게 어떻게 수련 시간이 저렇게 나오지? 저는 진지하게 저렇게 안 되더라고요. 잘 쓰는데요. 뭐. 네, 랩이라고 꼭 진지할 필요는 없죠. 네. 네. 뭐 솔직히 저는 랩을 잘 아직도 모르지만 랩은 뭐 잘한다 못한다 보다는 각자의 느낌이 다 다른 거니까 서로 이렇게 존중하는 스윙만 있으면 띵언. 띵언? 야. 띵언이 뭐죠? 오! 아니, 내가 볼 때는 아이 되겠다. 랩에 대해서 제가 아예 몰라서 네네. 약간 기본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는 거는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랩에 대한 그런 스킬이나 이런 거요? 네 뭐 랩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런 거는 또 남주선이 유튜브라고 찾아보면 그런 거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 나한테 그런 거 물어보면 나도 배우는 입장에서 무슨 말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전시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제 1월 8일쯤에 아마 개인 전시를 열 것 같아가지고요. 그때 만약에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예 많이 보시겠죠? 꼭 와주십시오. 예 그리고 그때 아마 EP 앨범도 같이 노래도 같이 낼 거라서 빠릿빠릿하게 움직일 것 같아가지고요. 많은 파이팅 좀 주십시오. 이 인사를 한 지가 벌써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반갑습니다 동무들. 여러분들이 북한이라 생각해도 되게 피곤하고 무겁잖아요. 이런 걸 좀 더 밝게 재밌게 다가가려고 한 개인 유튜버인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본다면 제 채널 와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겠고요. 네, 이거는 진짜 진심입니다. 지금 보시는 우리 MBC 14 14 14F 예 14F 네.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좀 해주세요. 지금 되게 많이 고생하거든요. 여러분 엄지 한가잖아요. 네. 엄지 저 계속 카메라 움직이는 거지. 저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장님 네. 자본의 뼈를 묻은 나의 스토리요. 돈이 좋아 되지도 좋지만 머니머니 해도 머니 좋아. 아무것도 안 하지만 돈 많으면 짱 좋겠어. 건물주 사장님 되면 짱 좋겠어. 줄 쓰면 돈을 날 쓰면 명예 자연스레 월클할래. 별풍선 빵빵 내 계좌 빵빵 다이아 빵빵 명품 빵빵 찬양해 자본치료 영혼 팔아도 자본치료 찬양해 자본치료 영혼 팔아도 자본치료. 나의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요 눌러줘. 알람 설정까지. 플렉스.